돈은 음악으로 벌고. 7번. 음에 실수일 때 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Z가요. X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예,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이다. 그럼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란 말은 뭐야? Z의 제곱은 허수다 라는 소리죠. 아니, Z가 허수다 이런 소리죠. 다시 Z의 제곱은 음의 실수야. 뭔가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으려면 Z는 순허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A 플러스 BI 라고 했을 때 A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부가 없어. 그러면 얘는 Z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XI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0이니까 X는 1이죠. 그래서 Z는 I야. 응? 그럼 Z는 I고요. 그럼 Z의 제곱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Z의 3승은 얘에다 I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고요. Z의 4승은 얘 두 번 곱한 거니까 1이다. 그러므로 얘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말 자체가 Z는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얘가 음의 실수면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온 경우는 A가 0일 때야. 어? BI만 있을 때.